at all that's happened to make us who we are. It's time to share the secret of how we've come so far. As the journey filled with joy and tears continues upward throughout the years, the underlying reason our dreams come true is that it's all because of you. You share the vision, you grab the torch, you face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 you. Celebrating.
이사나에서 제일 좋은 한 가지는 행복한 선물을 받은 기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스폰서님과 믿고 따라와준 파트너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파트너님들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큰 나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산화와 함께해서 좋은 점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유산화가 다 이뤄드립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제가 소망하는 것과 바라는 것들이 마법처럼 한 가지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처럼 멋진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유산화 화이팅! 파트너들과 모두 함께 승급해서 너무 감동이고 행복합니다. 승급하면서 스폰서님과 파트너님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더 알게 되었고 앞으로 성공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암으로 항암 중인 저희 엄마에게 수술 전부터 수술 후 지금 그리고 앞으로까지도 꾸준히 함께할 유산화 제품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고수연 여사 화이팅! 유산화 화이팅! 사랑합니다. 스폰서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호부로 유산화를 시작하여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유산화는 전업이든 부업이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유산화하길 잘했다. 골드 되길 잘했다. 유산화 화이팅! 박성미 화이팅!
코로나 시대에 이루어낸 승급이라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파트너님들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리더님들 응원하고요. 사랑합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가족의 건강이고요. 가장 감사했던 거는 항상 노력해주시는 저희 스폰서님들 그리고 믿고 함께해주시는 파트너님들이었습니다. 유산아님,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전달하며 진정한 가족이 생기는 일입니다. 꿈을 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만들게 해줄 수 있는 유산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아를 통해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내가 꿈꾸고 그것을 행동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저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과 권리소득,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서예요.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 아시죠? 유산화를 통해 진정한 팀워크 사업의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방향성과 항상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것도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고 또 존중받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는 예쁘고 건강하고 여유롭게 나이 드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 노하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는 아이들에게 골드 디렉터가 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유산화로 멋진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유산화에서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봉사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제가 의사지만 유산화를 만나 가장 좋은 점은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구로 가치를 지닌 점과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갖고 간다는 점입니다. 유산화 화이팅! 평생 건강 화이팅! 유산화는 저에게 제2의 인생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눔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희망이 항상 같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유산화 코리아 화이팅! 제가 다니는 유산화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뉴트리션 전문기업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스폰서님들, 사랑하는 파트너님들, 사랑하는 형제 라인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가고 계신 리더님들의 그 길이 쉽지 않겠지만 꿈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라 여기며 열심히 배우고 배워 올바르게 성장하겠습니다. 유산화 황종현 화이팅! 뉴 골드 디렉터 황현주 앤 조성민입니다. 유산화의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검증된 제품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만날 그 시작들이 모두 기대가 되고요. 그 시작점들이 모여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진정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산화는 일 이상의 가치를 알게 해주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나와 함께 해주는 이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건강과 성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은 유산화뿐이죠. 다음에는 루비 디렉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과 많은 파트너 리더님들의 도움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파트너 리더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하는 저에게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선물이고 그 멋진 선물을 모든 사람들과 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끝까지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스폰서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나의 삶이 바뀔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 지큐티브 골드 디렉터 이미송입니다. 예,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닌 많은 분들께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리더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지인들의 건강을 더 잘 챙겨주기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뛰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그젝티브 골드 디렉터 강경윤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내 삶과 아이들이 웃음 지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저희 스폰서님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해주신 저희 형제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승급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성장에 함께 해주신 파트너님들과 스폰서님들, 그리고 동반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준 형제 라인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산화는 저에게 끊임없이 꿈꾸게 합니다. 동생들과 유산화 24개국 지사가 있는 나라로 여행을 가서 그 나라의 문화도 체험하고 새로운 모험을 해보려 합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유산화를 만나 참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저희가 유산화로 이루고 싶은 꿈은 우리 부부의 꿈만이 아닌 가족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의 가치와 비전을 제대로 전달하는 올바른 성장을 통해 진정한 자유와 건강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이 캄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산화를 만나 저의 삶은 바뀌었고 지금은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슬픔보다는 밝은 미소와 건강한 미래를 꿈꾸게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유산화는 사랑입니다. 꿈은 제가 그랬듯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이그제큐티브 골드와 루비 디렉터로의 승급, 파트너님들의 성장과 함께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쁘고요. 팀 빌딩으로 레버리지를 쌓아가는 감을 알게 된 매우 소중한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디렉터를 향한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유산화 화이팅! 유산화는 저의 삶이고 승급 또한 나의 팀과 파트너를 위한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함에 있어 늘 힘이 돼주는 팀과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고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요, 제가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너의 꿈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든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정상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베이스 캠프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제가 이 자리까지 와보니까 앞으로 더 선명하고 멋진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유산아입니다. 지금처럼 팀 안에서 스폰서님 따라서 파트너님들의 멋진 성장을 응원하면서 저 또한 선한 영향력 끼치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삶,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요. 꾸준한 유산아의 비전 나눔을 통해 현재 유산아는 저의 삶도, 저의 가족의 삶도, 저의 사랑하는 지인들의 삶까지도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너무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순간순간 저의 입가에는 미소가 멈추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삶의 변화를 꿈꾸고자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는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도구다. 더불어 나의 가족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앞당겨주는 도구다. 유산아, 이규석, 파이팅! 에메랄드라는 직업이 멀게만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또 승급을 하게 되었네요. 저와 함께해 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 형제 라인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파트너분들과 함께 성장하여 이 자리에 서게 쳐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하면 모든 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은 파트너분들과 동반 성장을 해서 더없이 감사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전력 질주해서 우리 파트너분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유산아를 비즈니스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재정적인 여유를 찾아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아 코리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많은 분들이 유산화 안에서 희망과 안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요즘 유산화 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만든 성과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유산화 코리아는 더욱더 큰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 성장 안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이 이렇게 매주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회사가 보여주는 관심과 사랑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비대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도구들을 제공하고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서 신제품을 또 출시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정말 놀라운 역대급 특별 보너스 프로모션을 통해서 수많은 리더들의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유산화 코리아가 주는 이러한 최고의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산화는 유산화 회사와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유산화 회원들의 단단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성장을 응원합니다. 유산화 코리아 파이팅! 파이팅!